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호란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일본에서 원정 연기 잡고 있어가지고 또 다녀오는데 네, 마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든 싱어 바비킴에 나와 있는 나왔던 네, 2라운드 광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때 했던 걸로 지금까지 네, 바비킴의 노래를 오늘도 바비킴 노래로 가득가득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네, 신청곡으로 네, 올려주셔도 제가 거진다. 바비킴 노래는 거의 99.9%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앞에 그 신청곡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불러드릴 곡들은 거의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나는 가수다라는 네,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노래들로 조금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또 정말 이 노래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노래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적극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김현식 선생님의 원곡이죠. 일단 바비 김의 사랑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모랑복만 먹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래 또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메이크를 했었던 노래지요. 아, 이 노래가 제가 힐링싱하면서 탈락했던 노래라 더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또 와닿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아, 다음 또 바로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 두 곡 정도를 이제 더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아시겠지만 태티기 선생님의 노래 있죠. 네, 그 노래로 가을을 갓 넘기 오늘 생각나서 또 불러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마지막 곡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나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은 네,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바로 마지막 노래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네, 9시부터 인사드립니다. 네, 비틀스 김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